평생 큰 실수도 안 공개할게요. 들으면 아마 경악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공감이 돼. 수담 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수담 주십시오. 왜 찾아가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점심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야, 많이 시켜드려야 되겠다. 배추하고 막걸리 한잔 할까? 좋죠. 빈속에 막걸리. 어떤 계기를 이렇게 두 분이 친분이 붙어든? 우리 처음 본 게 아마 우리 자리에서 볼 때인 거네.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한 26년, 7년 우리 교수들 모임 있을 때 오 시장님이. 교수님을 픽업하러 오셨어. 오 변호사님 오셨냐 그랬더니 오셨다 해서 아 들어오셔라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아, 교수들 모임에 26년 전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비비크림 안 발라도 아, 그래요? 얼굴이 빛이 났었죠. 진짜 얼굴에 빛이 나던가요? 내가 굉장히 그 무던한 편이고 나도 꽤 자신감이 센 사람인데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 난 배운데, 아 배운데, 아 이거 너무 부럽다. 그때 배우를 했었어야 돼. 반갑습니다. 게다가 참 많은 서울식구를 찍었지만 예. 이렇게 저 이 마이크를 젓가락용으로 쓰는 건 처음입니다. 아 마이크입니까? 실감나게 젓가락 소리도 좀 들리고 네. 딱 좋아요 딱 좋아. 무상급식 1인 시위를 광화문에서 하신 적 있잖아요. 국민 배우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당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었겠죠. 저는 굉장히 쉽게 결정을 했고 또 그만큼 오세훈 시장님의 신뢰 아, 저분이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는 맞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민주주의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투표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좀 맞지 않나? 아이, 그 시절을 생각하면 분명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길을 주장하는 건데도 정치적으로 딱 갈리니까 찬성 반대가 딱 갈리는 사안에 어느 한쪽에 섰던 사람들은 팬이었는데 배신감 느낌. 그때 그거 하시고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손해 보셨어도 애국하신 거예요. 내가 고시아웃다 했을 때가 몇 년도일까? 96년도, 97년. 이른바 6월 항쟁으로 일컬어지는 불법으로 은밀하게. 그 전에 오 변호사, 고 변호사. 오 변호사, 외 변호사를 생방송으로 한 1년 가까이 하고 뉴스 따라잡기 하는 걸 한 1년 하고. 아 그런 것도 했어요? 다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오 변호사, 배 변호사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작했잖아요. 꼭 대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은 대본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좀 뭔가 생동감이 떨어지고 이게 순발력이 필요 없고 그러면서 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뭐 저보다 더 선배신데 이번에 되게 유명한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만의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님만의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보다 더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항상 그 시장님 행사장 같은 데서 스피치나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 그런 많은 행사들 속에서도 순발력도 도우시고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이성적으로 한다. 이미 옛날에 스타디를 하셨네. 아니 근데 시장님 항상 그러시잖아. 나는 순발력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원래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원래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원래 떨어진 걸 몰라요. 스피드 퀴즈를 밑에 뭐가 소리가 써있던가요? 어, 여기 이거까지 다 있네. 야. 그럼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네? 나는 왕년에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인기남이다. OX 하나, 둘, 셋! 어,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걸 들어야지. 컨닝하고 그렇다면 나도 시민들한테 리서치를 했는데 남편감 1등으로 나온 거야. 그것도 1등하고 2등하고 진짜 표가 파격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20대 미혼 여성이 고른 1등 신랑감입니다. 박상원 씨요. 박상원 씨였습니다. 아유. 이거 자신 있게.
아니 저도 비슷한 추억이 있어요. 그때는 상상을 못하던 일인데 저는 사실은 뭐 방송을 해도 무슨 연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시사 교양 프로그램 류로 분류되는 것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비교됐던 게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 아마 이병헌 씨가 2등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병헌 씨는 통하잖아요. 그때도 이병헌 씨 만만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도 의아했어. 그런 결과를 보면서 못 믿겠다는 표정.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효 씨 진 것 같아. 나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한다. OX. 어, 여기 오 두 개는 없나요? 극 아날로그.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 글을 써요. 난 정말 받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이 쓴 다음에 그 글에 컬러를 입혀. 그래서 어떨 땐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봐야 돼. 아니 그 보내는 그 문자의 톤 앤 매너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비슷해. 아, 맞잖아요. 한참 봐야 돼. 하루에 한 300통, 400통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단 한 통의 편지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마 017 아마 제주에서 가장 오래 쓴 사람일 겁니다. 017 맞아. 진짜 017을 쓰다가. 또 폰을 세 개씩 쓰신 때가 있어요. 한때. 근데 017을 끝까지 갖고 있었던 때. 난 듣다 보니까 괜히 이거 들었어. 난 이 정도가 아니네. 나는 히트 상품 제독이다. 이건 뭐 잘 자신감 있게 들어야 돼. 시장님은 서울시를 통한 히트 상품들이 이제 많으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수천 드라마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탑10에 네 드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 그리거나 첫사랑 여매의 눈동자 모래시계 뭐 이렇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유동행 카드니 손목 닥터 9988이니 히트작이 많은데 돌이켜보면 방송 처음 시작한 오변호사 배변호사가 사상 초유의 드라마 사상 초유의 서울시 것만 가시죠. 서울시 정책은 당연한 거고 살면서 그 기억에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남아있는 큰 실수담 오늘 하나 공개할게요. 들으면 아마 경악하는 분들도 많아요. 변호사 시절인데 방송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하기 전에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일찍 하고 분장도 지울 겸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사무실 출근하는 게 루틴인데 네. 그날은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수영을 하러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손에 수영복이 있어요. 수영 안경이 있고 어? 이거 뭐지? 알 입었어. 알을. 어? 그리고 수영장 앞에 가서 쓴 거야. 순간적으로 막 활짝 놀라가지고서 뛰어들어갔지 다시. 수영복을 입고 나가려니까 못 나가겠는 거야. 수영장에 근데 다행히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 원래 그 시간에 중국 교실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교실이 없고 수영장 전체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하. 나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 다시 수영장 못 들어가겠어 해서 그냥 옷 갈아입고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생각하니까 그날 아침에 방송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라는 집착 그거 생각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안 했지 이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라. 야 정말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를 한 보름을 못 갔어요. 그 다음날 가려니까 못 가겠더라고 또. 나는 공감이 돼요. 아니 시장이 진짜 공감돼요. 공감 간단하겠지만 한 말씀 제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뵙지만 또 이렇게 둘만이서 얘기하고 웃고 뭐 그랬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고 또 깜짝깜짝 놀라게 아 저런 면이 또 있었네. 이제 이런 걸 저한테 일깨워 주시는 사이인데 옛날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스태프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서울 바이 서울!